예. 예, 포천의 음식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말씀. 아,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윤석열 지지율이 28%더라고요. 오! 28%더라고요. 네. 지금 80% 국민이 지금 윤석열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찍은 국민들 반성하세요. 지금 80% 국민이 윤석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안 거죠? 28% 국민들 반성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적이 세계에서 최하위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세계의 정상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인간들인지 이미 정보를 다 파악하고 대한민국은 비선이 없다는 걸 알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걸 알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은 정말 반성하고 각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28% 반성하세요. 80%가 윤석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8%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김건희는 주가도 조작했고 경력도 허위고 학력도 허위입니다. 얼굴도 가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가짜인 것입니다. 한판도 많아. 그것을 아는 국민의 80%가 이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겁니다. 당을 떠나서 지도자로서의 정말 능력이 되는 것인지 자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통령 지도자를 뽑으세요. 제대로 안 하다 보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개고생하고 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잘못된 국민들 어리석은 국민들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무슨 월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생 중이다. 사진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라. 이번 찍은 국민들 반성하고 각성하세요. 지금 국민의 80%가 윤석열이 대통령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몰라서 국민 80%가 윤석열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통령감이 아니고 영부인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28% 윤석열 지지하는 어리석은 국민들 하루에도 빨리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자 이분들아. 네, 잠깐. 감사합니다. 28%들아. 제가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30대 40대 20대 50대까지는 예, 특히 30, 40대는 17%예요 이미 18%를 아래로 가가지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예, 20%도 안 되는 예, 30, 40대는 17%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예,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찍은 국민들 책임져라! 윤석열 찍은 사람들 반성하라! 윤석열 찍은 사람들 회개하라!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